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치인들 뇌물 먹을 수 있다예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돈이 있다고요. 그거 왜 받냐는 거죠. 도대체. 지금 문재인이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되면 어떡하냐.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안 됩니다. 왜? 미국이 한국 절대 포기 못하니까. 대신에 우리나라는 시리아처럼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한반도 절대 안 나가요. 한반도를 포기한 순간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 일본도 골치 아파요. 일본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라든가 이런 군대 들 개발하면서 국방비 들 쓰면서 경제 개발했던 건데 남한이 무너지면 일본도 군대를 키워야 된다고. 근데 일본이 정식 군대화되는 건 미국이 또 원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본이 보통 국가 되는 거는 중국도 원하지 않지만 미국도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힘을 되도록 배제하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패권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이랑 같이 하려는 게 원래 목표인데 지금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럼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안 한다니까요. 시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시리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개판되는 겁니다. 네? 금융위기 다음에 전쟁이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미군사동맹을 명확하게 맺고 한 파트너로 간다면 우리는 진짜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15분 만에 짧게 전쟁 끝내고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근데 압도적인 군사력 할 때 한 가지 미국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육군이에요. 한국에 60만 육군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없으면 미국이 폭격은 해도 점령을 할 수가 없다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태극기를 꼽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전쟁이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리아 꼴라는 거라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동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동 살 때 시리아가 사우디아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방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 시리아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랑 다르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차도로도 안 하고 뭐 여자들도 대학교 다니고 다 했어요. 참정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좌파들이 들어와서 똥탕 쳐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기하겠어요? 미국이 시리아를 포기하겠어요? 그 석유가 나는 지역인데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전 상태로 가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건 베트남이 아닙니다.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남북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노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친미예요. 근데 그것도 친중 친미가 아니라 반중 친미해야 돼요. 왜? 북한이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중 친미를 하는 거는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빨갱이랑 손을 잡고 보수라는 얘기하냐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북한을 견제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왜 그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결론 뭐냐? 이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조사하겠다던 이 여섯 개 은행을요 그대로 우리나라 자체 조사라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은행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은행에 뭐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등 무슨 비리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누가 조사해요? 검찰, 법원, 금융청에서 계속 조사한다고 해요. 같은 사건 또 조사하고 왜? 너 이 새끼 주둥아리 열지 마 이거거든요. 미국 애들 와도 입 뻥긋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국민의힘 협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조져버렸죠. 그리고 이걸 누가 지금 TF팀이 합니까? 청와대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런 거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도대체. 찔리는 거 있냐는 거예요. 네? 찔리는 게 없으면 해야죠. 테러 자금에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러 자금에 움직인다는데?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은 여기 워싱턴에서 국제회의 할 때도 얘기했어요. 남북통일 원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원합니다. 그리고 백제사까지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원해요. 통일을. 근데 단 미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한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친중이에요. 친중. 친중이면 통일 반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남한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걸 원하는 거지 그게 빨갱이 국가 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빨갱이의 정의는 단순히 북한이 적화한다는 게 아니라
남한도 적화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김정은이는 반중이에요. 최소한. 근데 왜 남한은 친중이 됩니까?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중국이에요. 중국화예요. 한반도의 중국화. 예?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극단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남한이 이렇게 친중화 된다면은 진짜 어쩌면은 차라리 북한을 손잡는 것도 나을 수 있겠다. 왜? 북한은 최소한 친중은 안 하니까. 장성택이 때려 죽이는 거 보세요. 장성택이 친중파예요. 네? 너무나도 어이없는 짓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한 쪽에서 친중, 그 다음 친북행위를 하게 되면요. 남북통일 안 됩니다. 그거는 중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왜? 압록강을 맞대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싫기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싫기 때문에. 북한은 진짜 금방 쓰러뜨릴 수 있어요. 군사시설이 노후화됐어요. 모든 자금을 핵 개발에 쏟아부었는데 핵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상당히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한국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통일 안 돼요. 그리고 이미 8.15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흡수통일도 안 하고 북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평창올림픽 때는 한반도기 들고 나가? 그러니까 얘들은 말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남북통일 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한반도기 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같이 오늘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중국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모르는 사이에 적화됩니다. 그리고 이미 적화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91년대 그 학생운동에서 공부 다 하나도 안 한 그 무식한 대가리도 없는 주사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냐고요. 능력도 안 되는데. 다 중국에서 뒷돈 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하고 제가 산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무역 끊어도 돼요. 왜? 중국하고 한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요 다 친중파고 다 매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강의 때도 제안했던 게 무엇이냐? 중국하고 무역 끊어버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지금 반덤핑 이런 걸로 지금 무역 보이콧 하잖아요. 그거 먹자예요 차라리. 중국이 그 돈 먹고 세계 2등의 GDP 국가가 됐거든요. 우리 중국이 안 팔아먹어도 돼요. 미국 시장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국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비트코인 갖고 이거 돈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 갖고 지금 증권에서 하는 거 증권에서 지금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70%가 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도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 검은 자금 만들 때 우파 금융권 사람들이랑 거래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우리나라 금융권이 좌파 작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국에 계신, 여기 미국에 계신 많은 교포분들도 이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중국 문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도 저한테 미국 성조기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 태극기 집회하는 게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저거 성추행 같은 거 백날 해봐야 미국은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추행 갖고 미국이 개입합니까? 그건 내정간섭이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대북송금이에요. 그 대북송금이 핵개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미국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좌파들이 손해봐요. 돈줄이 끊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정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되고 비트코인 문제 까지는 순간 여태까지 깨끗한 척했던 그 좌파애들의 모든 금융 비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